이번에 만든 꽃다발은 다할리아 꽃과 달리 중심에 꽃술이 있는 형태의 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꽃을 만드는 방식은 동일한데 고리방울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꽃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공을 절반만 접어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2cm의 작은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이 고리방울의 크기는 만들 때마다 크기를 조금씩 달리해서 꽃의 크기를 변화를 주면 됩니다. 지금은 한 8cm 정도의 고리방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든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다음은 다시 2cm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주입구 매듭과 꼬임을 함께 잠궈 줍니다. 잠근 자리에 같은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삼각 포인트로 고리방울이 각각 두 개씩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4cm 방울을 옆에 있는 고리방울 쪽으로 잠가줍니다. 다시 4cm 방울을 만들어서 또 옆으로 이동해서 잠가줍니다. 다시 4cm 방울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고리방울을 잠가주는데요. 그 자리는 주입구로 잠근 자리입니다. 앞쪽과 뒤쪽의 차이가 있는데요. 앞쪽은 꽃술이 되는 작은 방울 2cm 방울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4cm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의 고리방울이 두 개씩 총 6개가 있는데요. 이 고리방울을 평평하게 보이는 면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남아있는 뒷선은 잘라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꽃이 완성이 됐고요. 이 꽃잎이 되는 고리방울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하면서 꽃의 크기를 변화를 주면 됩니다. 두 번째 꽃도 절반만 접어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1.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보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요. 보리방울은 작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세트를 더 연속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1.5cm 방울을 만들어서 주입구 매듭과 함께 잠궈줍니다. 그 자리에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뒤쪽에 받쳐주는 방울을 만들어 주는데요. 남아있는 길이에서 4개의 방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방울을 하나 만들고 옆에 보리방울에 걸어 잠가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속 만들어 줍니다. 꽃 뒷면에 받쳐주는 방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작은 방울이 있는 쪽이 앞쪽에 꽃술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 점에 보리방울 두 개씩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세워서 가지런히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총 12개의 꽃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꽃다발을 만들 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재료는 오렌지 3개와 멜로우 3개를 준비했습니다. 풍선을 절반 중지로 접은 상태에서 검지로 잡은 위치까지 불 건데요. 대략적으로 한 18cm 정도 남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깔별로 3개씩인데요. 2개씩은 싱글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세트는 두플릿으로 준비해주면 됩니다. 먼저 두플릿 세트에 있는 엘로에서 작은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오렌지에서 3cm 방울을 만들고 이어서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만든 꼬지복고기 자리에 엘로우를 연결해줍니다.
새로 연결한 엘로에서 다시 3cm 방울, 그 다음에 꼬집고기를 만들어줍니다. 예, 지금 만든 꼬집고기 자리에 다시 오렌지 새로운 선을 연결해줍니다. 다음 과정은 계속 반복해서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그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옐로우부터 오렌지까지 총 6개의 가닥이 연결됐습니다. 쪽편에 있는 옐로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옐로우에서 3cm 방울 2개, 그 다음 옆에 있는 오렌지에서 3cm 방울 1개를 꼬아 잠가줍니다. 방울 사이즈는 동일하게 다 3cm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방울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근 오렌지에서 방울을 하나 만들고 옆에 있는 옐로에서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다시 옐로에서 하나, 오렌지에서 하나 해서 잠궈줍니다. 다시 옐로우 하나, 오렌지 하나 해서 잠가줍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우에서 하나, 오렌지에서 하나씩 해서 잠가줍니다. 한 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줄도 계속 지금 같은 과정으로 반복됩니다. 지금까지는 반복된 과정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오렌지에서 두 방울, 옐로에서 한 방울을 해서 잠가줍니다. 그 다음 줄도 지금 같은 과정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세 번의 반복을 해서 만든 과정이고, 선은 사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 부분은 중심 센터가 되는 자리이고요. 오렌지부터 아래 방향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에서 작은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엘로에서 방울 하나 만들어서 오렌지와 잠가줍니다. 엘로에서 방울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오렌지에서 방울 하나 만들어 잠가줍니다. 다음 오렌지에서 다시 한 방울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엘로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 잠가줍니다.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다시 엘로에서 한 방울, 옆에 있는 오렌지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 잠가줍니다. 다시 오렌지에서 한 방울 만들고 마지막 첫 번째 가닥 엘로와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꼬질꼬기 방울이 있는 부분이 스타트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만든 과정은 센터를 기준으로 한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만들 과정은 앞서 만든 과정에 대칭이 되는 부분이라서 역순으로 다시 선이 올라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 선부터 시작하는데 오렌지에서 두 방울,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엘로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엘로에서 한 방울, 그 옆에 있는 오렌지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다시 오렌지에서 한 방울, 옆에 있는 엘로에서 한 방울 해서 잠가줍니다. 다시 엘로에서 한 방울, 옆에 있는 오렌지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제일 마지막 윗단은 오렌지에서 한 방울, 엘로에서 두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지금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세트를 더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오렌지에서 먼저 방울 하나, 그 다음에 꼬질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옆에 엘로에서 방울 하나 만들고 이어서 꼬질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위의 가독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래 오렌지부터 위에까지 다섯 가닥을 먼저 방울 하나와 꼬집고개 만들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엘로우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에서 다시 방울 하나를 만들어 위에 엘로우 꼬집고개에 삼가줍니다. 엘로우에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다음 오렌지에 담가줍니다. 오렌지에서 방울을 만들어서 위에 그 다음 엘로에 담가줍니다. 이어서 엘로에서 방울을 만들고 그 다음 오렌지에 담가줍니다. 마지막 윗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오렌지에서 한 방울, 엘로에서 두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에 엘로에서 꼬집고개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V라인의 형태의 면을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길이에서 맞은편 처음에 스타트한 꼬집어보기 자리로 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선을 연결해서 원통형으로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 선들은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V라인의 띠가 완성이 됐습니다. 160 화이트 6개를 준비했고요. 160 화이트 끝에서 한 1cm 정도 남기고 가름을 풀어줍니다. 매듭을 짓기 전에 바람을 살짝 빼줍니다. 매듭은 살짝만 지워줍니다. 6개를 부렸고요. 6개의 분 것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나눈 자리에 6개를 함께 다 담궈줍니다. 총 6개의 풍선을 절반씩 나눠서 12가닥으로 모아졌습니다. 12개로 모은 꼬은 자리를 아래쪽으로 끼워 넣어줍니다.
포타발티를 중심으로 꽃대를 넣어주었습니다. 꽃송이 12개와 꽃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꽃다발을 두르고 있는 띠의 형태를 사선으로 만들어서 꽃의 배열은 아래부터 뒤로 갈수록 층층이 이루는 형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예, 앞쪽에 낮은 단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할 자리를 꼬아주고 그 꼬은 자리를 꽃잎 보리방울에 걸어줍니다. 연결한 다음에 나머지 선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뒤로 갈수록 층을 올려주면서 꽃잎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꽃대 선을 이용해서 위에 꽃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발이 완성됐습니다.